네,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하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 답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또 댓글 중에 하나, 아, 이 정도도 또 비디오도 만들어서 공유하면, 뭐, 제가 반복되는 답변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학생들 처음 이제 컴퓨테이션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대할까? 대하는 자세 제가 생각하는 대하는 자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이러해요. 아, 일단은 단순한 되게 굉장히 간단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다양하게 코딩을 하는 게좀 인상 깊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아, 저런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코딩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되게 뭐 좋은, 예, 반응인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기를, 아,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기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코드, 그러니까 기존에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쓰는 편이냐, 다시 짜서 만드는 편이냐, 만약에 스스로 짜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공부를 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 일단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 쓰는 편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죠. 처음부터는 저도 건축을 전공했고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코딩도 하나도 못했고. 공부한 거죠. 노력한 거죠.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 만들어서 쓰는데, 만들어서 쓸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API, 누가 만들어 놓은 툴을 갖고 와서 쓰면, 제가 여러분 만들어서 배포해둔 툴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와 쓰면은, 거기 이상의 것은 못 써요. 내가 제공해준 API만 근거해서 써요. 그, 파라미터를 오픈해준 거에 근거해서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보다 다른 그 엣지 케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코너 케이스, 엣지 케이스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어떤 케이스가 나왔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뒷단에서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API 자체가 그 플러그인 자체가 제공을 안 해주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만들었었다 했을 경우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고치면 되죠. 흔히들 원 라인 오브 매직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줄의 한 줄의 어떤 그 마법 가지고서 그 소프트웨어 전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센스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해갖고 저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 좀 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같은 건 어떻게 공부를 했냐. 사실 이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또 나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뭐가 생겨서 또 그쪽으로 확 들어가고 또확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디자인 알고리즘이라고 뭐 맥리에서 나오는 PDF 파일도 그렇고 제가 뭐 동부 서부 있을 때뭐 이렇게 학교 수업도 들어보고 했을 때 건축 사이드에서는 사실 들을 수 있는 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몇명 없어요. 저희 담당 교수님 빼놓고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들어보면 되게 다 피상적이고 그냥 그런 것들 그냥 갖다 쓰고 그런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다들 건축하시는 분들 그라스호퍼 쓰시는 분들 보면 다들 보로노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건데 보로노이 알고리즘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나요? 그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갖다 쓰는 거랑 만들어 보는 거 하나가 땅 차이에요. 정말로 머릿속에서 띵킹 프로세스 자체도 다르게 돌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 단까지 가면 좋겠지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단까지.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C#, 자바, 뭐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딩 그 언어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레이라든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조금씩 공부를 해요.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 취준생들 있죠. 컴퓨터 사이언스 취준생들. 그 친구들이 그 코드 뭐 이런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면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네이버, 뭐 이런 삼성전자 이런 데서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 코딩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터디도 하고 뭐 학원도 하고 강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서 난이도 가장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난이도가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가 이제 좀 했던 것도 보면 백준인가 보면 있어요. 백준 사이트라고 코딩 문제에 대한 사이트인데 보면은 뭐 데이터 스트럭처에 관해서 뭐 알고리즘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 한 번씩 쭉 공부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친구들은 막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를 막 계산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엄청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하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신경이 안 쓰면 파스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 포인트는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지고, 그 알고리즘 문제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그 NJS 랩에 가도 제가 몇개 풀어놓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떤 2D,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문제들을 푸는 그런 알고리즘 시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코딩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알고리즘 같은 것도 조금씩 공부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혼자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그래픽스 쪽이 있어요. 오픈GL이랑 웹GL 그런 소사이어티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인텐시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토론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뭐라고 얘기하지? 문제 같은 것들, 새로운 알고리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서로 막 이야기하고, 아마 거의 보면은 오픈GL, C, C++ 뭐 이런 커뮤니티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뭐 도움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이 정도 실력까지 됐으면은 뭐 어떻게든 알아서 혼자 해결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보면 빈 패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뭐 서클 패킹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지오메트리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아니면 뭐 자바나 어떤 게임 쪽 관련돼 있는 분들, 게임 그래픽스 쪽 그분들도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이런 알고리즘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치를 해보잖아요. 제가 해봤어요. 조금만 서치를 해보면은 다 나와요, 알고리즘들이. 그래서 뭐 어떤 알고리즘들은 되게 자세히 설명돼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퉁퉁 던져져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리팩토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요즘 이제 웹으로 많이 하니까 다 이제 웹 쪽으로 저도 포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혹은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포팅하면서 이거 비었네 하면서 또 찾아갖고 넣고 어차피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뒤부터 내가 계속 쓸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C샵 라이노그라스퍼 C샵이나 파이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라이노 커먼이라는 API가 있어요. 그래서 그 API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하시면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할 수가 있죠. 왜냐면 라이노 자체가 돌아가는 그 엔진들이 이제 뭐 C랑 뭐 C++로 만들어졌겠죠. 그다음에 이제 C샵으로 래퍼를 해서 결국은 이 C샵 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라이노 그 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라스퍼 쓰던 라이노 쓰던 그 코어 지오메트리 그 엔진을 컨트롤하는 거니까 동일한 거예요. 손으로 하던 그라스퍼로 하던 C샵으로 하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API를 잘 이해하면은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들 필요는 없지만 API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 엔진을 그 네임스페이스를 만드신 분들, 그 래퍼를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됐고 이렇게 그룹핑을 지었구나. 우리는 알고리즘 만들 필요 없어요. 그것만 활용만 해도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약간 두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비디오 시리즈를 쭉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죠. 그 중에 컴퓨테이션 시리즈 중에서는 너무 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2000년도 초반 때부터 이제 건축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썼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막안 좋은 시선으로 봤어요. 가령 뭐저 대학교 졸업할 때 저한테 3D로 다 이렇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너는 컴퓨터학과에서 전과를 해왔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물론 이제 몇몇 그런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가 하는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쭉 해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에 대한 이해를 그냥 컴퓨터를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요즘은 이제 그라스호퍼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튀익을 하고, 또뭐 요즘 그 복셀 이런 거 한국 가서도 많이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복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복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형태적으로 뭔가 보이게 하고, 이건 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오해를 계속 낳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건데 뭐 틀릴 수 있겠죠. 제 주장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그 밑단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들, 그러니까 밑단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핵심 이론들, 뭐 이론이라기까지는 뭐 거창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길을 갈때 right path, 좋은 길로, 그러니까 좋은 길로 가는 거죠. 이상한 막 쇼컷으로 가서 막 이렇게 마지막 판에 어떤 그 노력 제거하고 끝에 영광만 뜯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이해가 제대로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제대로 전달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이제 이런 워크샵 비디오 이런 채널을 만들었을 때 다시 처음 얘기를 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좀제 스스로가 이제 2000년도 초반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겪고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으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다시 좀 이제 뭐 미국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런 단계까지는 필요 없고 어떤 이제 좀 기초적인 부분들, 좀 의미 있는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접근 방법들, 기존에 좀 잘못되고 있는 오해되고 있었던 그런 컴퓨테이션 디자인, 데이터, 파라메트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뭐 30대까지 어떤 그 젊은 그 사회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고 변화가 되면 건축 인더스트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제 어떤 그 라이프롱 프로젝트, 인생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하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뭐 C#이랑 알고리즘이랑 뭐 유니티, VR, 뭐 여러 가지 뭐 머신러닝 쪽 이런 쪽도 이제 건축에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컴퓨테이션에 대한 좀 홀리스틱한 어프로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제 경험과 실력이 닿는 한 이렇게 맞춰서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과 이제 질문 받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C#도 어느 정도 워크샵을 생각해 놨고, 그리고 알고리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 비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그냥 또제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고 하루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항상 뭐 능력과 한계가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또 요약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이제 피상적인 언더스탠딩은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해를 놔서 지금 건축 컴퓨테이션 쪽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거의 한국 가면 뭐 상놈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저 때도 그랬어요, 충분히. 야, 니 컴퓨테이션 했냐? 그러면은 뭐, 그라스워퍼 쓰겠네? 뭐, 이상한 뭐 렌더링 좀 걸겠네? 막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고, 이 잘못된 생각들로 하여금 지금의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적어도 이렇게 저같이 그거에 관심이 많이 있고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더 노력해가지고 밸런스 잡을 필요가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컴퓨테이션 관련돼가지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은 항상 이제 옆에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인더스트리가 더 커지고 더잘 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인더스트리에 대한 오해도 많이 없어지고 하면서 좀더더 코어퍼레이션을 좀더 긍정적으로 하고, 누가 상, 누가 하, 누가 위, 누가 아래, 뭐 내가 먼저 뭐 이런 거 말고 같이 이렇게 좀그 사회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서로를 이제 리스펙트하면서 갈수 있는, 뭐 말이 좀 이상하게 흐르는데, 제가 사실 어저께 인터뷰를 그 하나 했어요. 규환이 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건축가와 컴퓨테이션, 테크놀로지에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계기였는데, 그거 편집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이런 댓글은 환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거리 좀 나누고, 특별히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는 사실 저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이렇게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거나, 아,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각에 대한 그 띵킹 구조, 프로세스를 그냥 아예 바꿔버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잘못된 파운데이션 위에서 언더스탠딩을 갖고, 진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된 언더스탠딩이 왔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이 이걸 못 알아듣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좀 계속 바꾸려고 하는, 전 그쪽에 조금 제가 많이 지금 심취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데이터, 컴퓨테이션, 디자인, 테크놀로지, 건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주저리주저리 또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보고,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요약을 하게 되면, 저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한테, 저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회사에서도 그래도 초반엔 욕먹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빌드가 되면 그 뒤부터 속도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 낼수 있는 퍼포먼스 자체도 다르고 클래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남의 걸 쓰시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쓰시는 걸 노력을 하고, 저도 그걸 돕게끔 좀 다른 강좌,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C# 스크립팅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언제 걸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 공부하는 것들은 일단 언어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국내외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보시되, 특별히 공간을 다루는 거, 2D, 3차원 이런 공간을 다루는 알고리즘 문제를 좀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브런치에다가 그 저걸 올려놨어요. 그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라는 그 브런치 북을 올려놨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제가 지금 해놓고 있는 것들을 캐테고라이즈를 쭉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아, 나 이런 거 공부하고 싶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전체 되게 좀큰 리스트인데, 거기다가 그걸 달아놓을게요. 만들어진 거는 아예 링크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만들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리스트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생각할 때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그 지식 생태계를 한번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시간이 언제까지 뭐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또 후배들이 모르는 후배들도 있을 수 있고, 궁금해하고 이런 후배들이 올라왔을 때또 좋은 생태계가 있으면 그만큼 빨리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